KTX 개통으로 영주에서 서울 간 이동 거리가 1시간대로 좁혀짐에 따라 영주시가 수도권 소비자를 상대로 한 농특산물 홍보에 나섭니다. 영주시는 오늘 코레일 유통과 업무 협약을 맺고 빠르면 오는 7월 중 서울과 수도권 기차 역 사이에 영주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. 또 내년 열리는 세계 풍기인삼 엑스포와 영주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협약도 맺었습니다.